자, 이 종목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종목인데 이제 드디어 히든 종목으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이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만큼 좀 눈치채서는 좀 모르겠지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이고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반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죠? 철강, 쇠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강 생산률, 다시 말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이러한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세계 6위의 생산량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분석 기관에서 저도 이제 요번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 회사 기준으로 영향력 있는 회사로 약 13년간 무려 1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워렌 버핏이 바로 포스코에 이제 투자를 단행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기업에 오면 생각대로 미국 기업들처럼 상승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또 제가 테마술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고요. 선도 이런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지역 특성이 있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홀딩스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영향력 있는 회사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철강 출하량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서 2분기부터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는 이러한 지금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어떻죠? 산업이 다시 한번 이제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도 부동산이 불경기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죠?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규제들을 대폭 풀었습니다. 풀므로 인해서 바로 철강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산업은요, 중국, 미국의 이러한 철강 가격에 집중을 하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철강 가격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물동량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쳐 흘렸는데 수요를 넘쳐 흘렸다 보니까 공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낮춘 거예요.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동량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철강 관련 기업들이 철강을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해서 가격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시장에 이슈화가 되게 되면 철강 산업 관련 주들도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포스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업인 이제 철강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요. 바로 2차전지 리튬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직접적인 게 맞는데 뭐 보라고 그랬죠? 앵커님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포스코 엠텍이죠. 그렇죠.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바로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금일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이제 무겁다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철강 산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가 채워졌다라고 그다음에 추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금일 히든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엠텍이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호주의 이제 광산의 추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우수한 이제 호주의 법인이 있는데 같이 이제 컨소시엄, 같이 기술 협약을 해서 리튬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바로 2차전지 소재에서 밸류 체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하면 포스코 케미칼, 그쵸? 음극재도 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음극재, 전구체, 제가 일진전기만에서 코크스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담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들, 리튬, 니켈, 콜타르. 다시 말해서 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상호 공정이라고 하죠. 상하 공정이라고 하는데 다 이 포스코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집중을 받게 될 거다. 철강보다 신사업인 바로 리튬 2차 전지 손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리튬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보고서나 이제 이런 내용들에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지금 한 2025년이네요. 25년까지 무려 약 한 10조 원의 생산량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을 하겠을 때 지금 이러한 염오리튬, 그다음에 광석을 통한 이러한 생산량들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방금 제가 뭐 워렌 버핏에 대한 이 부분도요, 차트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차트로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차트인데, 제가 수급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수급 매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때 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냐면요. 이때는 포스코가 철강 산업으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발생을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이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가 체크 직접 해보세요. 무려 30%까지 이 무거운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 산업에 대한 이러한 상승세,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한 기대감 가겠죠. 상승 분명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워렌 버핏에 대한 이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포스코에 투자를 했을 때가 바로 2013년, 2012년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 한 76달러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아마 65달러로 해서 약 한 지분의 85% 비중을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라인은 이 정도 라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비중 약 한 15%를 약 한 40% 손실을 보고 결국엔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하고 약 한 10년 만에 주가 위치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리튬으로 해서 신사업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될 거란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급 많이 보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리게 된 부분, 이거 약간 좀 특이점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지금 이런 말씀드린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